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내 일부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단속은커녕 조례가 개정돼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내 일부 시유지가 불법 점용되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수년째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안을 내놓지 않아 특정 업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군산시 선유도내 한 횟집입니다. 그러나 이곳 부지는 군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채 수년간 장사를 이어오고 있어 행정당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이를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과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니 근데 부과를 시켰어도 안 내는 걸 어떻게 또 거기 재산에 대해서 뭔 압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취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뭐 벌금을 냈다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내고 이제 그런 식. 이 횟집은 불법 건축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법 유류 운송과 호객 행위의 근거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상 운송에서 불법 영업에 불법 건축물이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선유도가 아주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듯 현재 선유도에서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돼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니까 그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우리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필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3년 이후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설경관과와 시우지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회계과는 서로에게 해당 업무를 이관시켰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정확히 9월달에 저희들은 이 시우지 위반건축물을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처리해달라고 업무를 이관을 시켰어요. 또 이행강제금과 시우지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엉뚱한 답변만 내놓을 뿐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까지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이처럼 군산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만 몇 년째 검토하고 있는 사이 불법 행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서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등의 내역조차도 확인이 어려운 군산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심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등 7개 안건을 채택해 전북도와 중앙부처의 건의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 동시착공과 지자체 직영 여성 새로 일하기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호국 보훈수당의 일률적 지원 기준 마련 등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정원조정 제한 완화, 신속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시외버스 운임 산정 예외 구간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화부터 14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시장 분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전북에서 열리는 스포츠와 문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의회 정영모 의원은 농업인들의 계획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장수군 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장수군의회 정영무 의원은 12일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개별 농가가 연초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농협이 약정 금액의 5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면 농업인은 수확 후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원금 상환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도입했고 현재 전북 남원시, 완주군 등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계획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시행 중인 시군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농협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 지급제의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관련 법안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LN 한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온라인 등록 업무 위수탁 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민원인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접수한 후 조치원청사에서 처리해온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말소 등록 등으로 교통안전공단은 세종검사소에 전담 사무실을 설치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민원을 10분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대상 범위도 확대해 자동차 등록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전북 완주군은 복숭아 순나방 및 심식나방의 교미 번식을 방해하는 이중복합 교미 교란제를 과수농가에 지원합니다. 교미 교란제란 나방류가 산란 시 성 페로몬을 방출해 교미를 방해하고 번식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친환경 자재로 일명 페로몬 트랩이라고 합니다. 교미 교란제의 방제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로 작물에는 영향이 없고 미생물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나뭇가지 등에 간단하게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에 완주군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예찰 트랩을 설치해서 2주일마다 발생 상황을 과수농가에 통보하는 등 농가의 병충해 방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농촌 일손 부족은 대부분 봄철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농가와 밭작물 재배농가 등의 일손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봄철 일손 돕기에 남원시청 실과소, 읍면동 직원 및 유관기관에서 1,100여 명이 참여해 50여 과수농가에 일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전문 숙련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관계자 등 전문 인력 작업을 지도하는 한편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일반화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꿈도 실현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청년희망뿌리단에 참가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고향이나 혹은 지방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총 50여 명의 청년이 선발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후 11월까지 지역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개관 1년여 만에 높은 인기와 호응으로 명실상부한 교육문화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대통령 기록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2016년 2월 16일 대통령 기록 전시관을 개관한 지 1년여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로 관람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